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시작되는 일. 계속 팔자면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 평생 온기를 만들어온 아버지 앞에선 30년 경력 아들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아버지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 없는 고맙고 착한 아들. 중매로 시집 온 며느리마저 아들처럼 순하고 착해 온기일이며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해내고 있다. 1년의 절반은 우기. 우기 동안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진다. 폭우에 가장 걱정인 건 가마. 짜옥땡에선 가마가 지면보다 낮아 비가 잘 샌다. 굽지 않은 상태여서 젖으면 크게 망가지는 것부터 서둘러 옮기는데 벌써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는 물은 흙으로 막는다. 가마 안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흙을 높이 쌓고 가마 주변 전체를 돌아가며 부드러운 흙을 쌓아 올린다. 움직이기 불편한 아버지는 이럴 때 돕지 못해 속이 탄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구원해야 할 온기를 가마 안으로 옮긴다. 오늘은 다행히 비를 잘 막았지만 우기엔 가마를 가득 채운 온기 전부가 못 쓰게 되기도 한다. 큰 피해 없이 폭우가 끝나자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폭우 뒤처리로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어린 외손자들이 낮잠을 깨지 않게 요람을 돌본다.
그런데 내가 사람 있네. 하여. 내가 사람 있네. 잘 자던 손자들이 깨버렸다. 도우려다 오히려 방해만 됐다. 젖지 말아야 할 것은 옹기 말고도 있었다. 비에 젖은 장작은 가마열을 쬐 말리고 아이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젖은 공책들도 가마 주변에 얹고 말려둔 생선이 비에 젖었을 때도 가마 위에 얹어두면 그만이다. 살림은 미상이오 땡생을 했다. 사안에 은한 땡생 펠루비노. 펠루비 땡생을 파인. 네. 네. 하여튼 처음은 루프네요. 1200도 넘는 불을 사흘 넘게 피워올려 온기 익어가는 열기 속에 짜옥땡의 하루가 저문다. 다시 온기를 팔러나간다. 오늘 목적지는 주변 수상마을. 물길을 따라가야 한다. 거친 숨을 내쉬는 아버지. 오늘 더 힘든 기색이다.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걱정뿐이다. 비가 가나라 갑니다. 난리 돈이지. 비누에 제 난데야 되는 돈이 돈에 눕히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천천히 물길 위를 나선다. 인레호 주변에선 미얀마에서 오래전부터 온기가 쓰여온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오가는 사람들의 행운을 비는 데도 온기가 쓰였고 누구라도 쉬어가라고 만들었다는 정자에 목마른 사람이 마시라고 둔 물병도 온기다. 가축을 물에 풀어 방목하는 전통도 일레호 수상마을에서 오래 이어진 전통이다. 수백 마리에 이르는 오리떼. 이 녀석들 역시 물에서 방목되고 있다. 일레호 토박이 꼬윈뚜 씨가 주인인데 낮엔 물에 풀어두고 밤엔 호숫가 우리에 넣어 돌본다. 오리를 돌보느라 바빠도 꼬윈뚜 씨는 꼬박꼬박 온기를 산다. 라메. 我明白，哎，哦，尾巴哦，哦，尾巴哦，哦，翻哦，尾巴哦，哦，尾巴，翻过来，冲啊！
정성들여 신중하게 옹기를 고른 꼬인두 씨. 물가 오리우리 곁에서 옹기는 어떻게 쓰일까? 꽃을 꽂는다. 사는 곳 가까이에 꽃을 꽂은 옹기를 두는 일은 미얀마에선 누구라도 당연하게 따르는 오랜 풍수. 미얀마에서 옹기는 그릇 이상이고 앞으로도 오래 필요한 그릇이다. 더 많은 집이 모인 수상 마을로 찾아간다. 힘에 부치는데도 기어코 옹기를 들고 걷는 아버지. 물길 사이를 잇는 다리를 건너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가는 길. 힘겨운 걸음을 옮긴다. 여러 번 이어지는 거절. 단골 손님을 찾아간다. 여러 해째 꾸준히 옹기를 구입해주고 있는 집. 부엌 살림과 물병까지 옹기라 들를 때마다 새 옹기를 꼭 구입하는 것이 마사민 씨입니다. 마사민 씨는 옹기가 필요한 이웃집도 알려주었다. 손녀를 위해 잔치를 열 예정인 곳.
น้องข่าวไปลุยามาลงเพลลงหลานเนาะเอ้ยช่วยยกแก่นสิได้เลยยกหลานเลยเนาะสิว่าอุกเซนเนาะ아들에게도공부를계속하고싶었던때가있었지만형편이문제였다几多皮什么的？嗯，他妹妹啊，起的呗，几多是皮呗？嗯，皮皮啊，比上还没修了，要要不容易说。哦，他那皮的，他那皮的嘞，嗯，皮的嘞，主要把皮的吧，他，好叫东西好多的嘛，松叶啊，现在才养回来的。哦，松叶的。티티션처럼 공부할 수 있었다면 온기를 만들지 않아도 됐을까?